제일 먼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리스트업을 그렇게 순수한 영혼을 가지신 분들 많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나는 도와주죠. 작가님이 그 이제 지금까지 하면서 두 번의 그 금매물 만나셨잖아요. 네. 진짜 싼 거죠, 말 그대로. 네. 그 보통 이제 투자자들, 보통 일반인이 궁금해하는 거는 정말 누가 봐도 너무 싸가지고 거래만 하면 되는 금매물들은 네. 만약에 들어왔다 네. 하면 이걸 중개사분들은 대체 누구한테 줄까? 왜냐면은 뭐 되죠. 네이버 부동산에 뭐 올릴 수도 있고 네. 뭐 아니면은 뭐 누가 명함 주고 갔던 거 봐서 연락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지인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걸 정말 싼 금매물들은 작가님 누구한테 가장 먼저 연락을 하잖아요. 제일 먼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리스트업을 쭉 해놓죠. 금액대별로 쭉 리스트업을 해놓고 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기 자금이 준비되어 있는 분들 네. 매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네. 자기들 목적에 맞는 사람 이 건물이 어떤 매수 의사를 가진 분한테 맞는가 네. 그거를 따지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중요시하는 건 결정을 빨리 해줄 수 있는 사람 성격이 내가 아무리 대출 금액이 은행에서 얼마 나옵니다 라고 설명을 해드려도 네. 자기가 아는 또 주거래 은행에 가서 꼼꼼하게 또 따지다 보면 시간이 며칠이 흐르잖아요. 그러면 이미 다른 부동산에서 계약을 진행을 해버리죠. 그리고 항상 그 저희들은 이제 준비라는 게 기본 손님의 네.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이제 매매한 것도 책에 쓴 것처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쭉 자료를 만들어 놓고 하루에 한 사람씩 제가 데이터를 주죠. 네. 자료를, 정보를 주고 빨리 결정을 하세요 하고 A가 만약에 월요일날 주신 분이 결정을 못하고 미적거리면 화요일날 다른 분한테 드리고 수요일날 다른 분한테 드리고 항상 여유 고객을 가지고 내가 손님들을 대하죠. 가장 필요하신 분, 그 다음에 두 번째 필요하신 분 이렇게 네. 차례대로 그러다 보면 3명에서 4명 정도의 손님이 네. 동시에 자료를 줘도 맨 마지막에 목요일날 준 사람이 목요일날 저녁에 계약 의사를 밝혀서 금요일날 계약을 체결했는데 월요일, 화요일 정보 주신 분이 토요일날 계약금 현금 찾아갖고 오신 분들이 두 명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사례에도 보면 나를 신뢰를 덜 하는 거죠, 그분이. 확실하게 은행에 대출이 얼마 나옵니다까지 얘기를 해주는데 네. 자기들이 은행에 또 알아보고 다니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분들의 부동산 촉이 좀 덜 발달한 그렇죠. 것일 수 있죠. 네. 그렇죠. 네. 저하고 그리고 이제 공인중개사 사장님하고 네. 이렇듯 이 인간관계, 네. 인간관계가 신뢰관계. 아까 바로 저를 결정을 했던 분들은 저한테 3주에서 4주 정도 다니면서 건물 보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분들이에요. 네. 제가 그러니까 그분들이 너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네. 주말에 오셨는데 안타까운 게 뭐 대기업의 연구소 소장님인데 네. 정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건물을 자기 선배들이 다 나가서 일반 사업하다 다 부도가 났대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자기는 임대 사업을 하고 싶지 네. 일반 그 상가로 해하고 장사를 해서 돈을 벌고 싶지 않고 노후에 그렇게 안 살고 싶으니까 도와주세요 하고 왔어요. 그래서 네. 제가 그렇게 순수한 영혼을 가지신 분들 많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나는 도와주죠. 네.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건물 보는 방법부터 해서 쭉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나중에 이제 자기들이 보고 한 6개월 정도 다 주변을 다 돌아다녀보고 네. 다시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네. 사장님 같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분 못 만났으니까 사장님 물건을 꼭 사주세요. 그래서 네. 제가 물건을 사드린 거죠. 제가 그 뭐 짧은 시간 뭐 인터뷰를 하고 있는 거지만 네. 벌써 그 목소리나 말씀하시는 게 신뢰가 확 가가지고 네. 만약에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으면은 네. 그냥 계약을 할 것 같아요. 그냥. 네. 그럼 이제 만약에 뭐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떤 분이 이제 건물을 나도 사야겠다 결심을 했어요. 네. 그럼 건물을 매수하기 전 좀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것들을 좀 확인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건물을 사시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목적이에요. 내가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 네.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네. 그 목적과 용도에 맞는 물건인지 확인하시고 네. 두 번째는 대장상 등기부등본과 건축물 대장 발급해 보셔서 네. 불법이 있는지 없는지 소유자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네. 그거 따지셔야 되고 세 번째로는 옥상부터 제가 항상 건물을 보는 방법을 설명해 놨잖아요 책에 네. 옥상부터 올라가셔서 화장실 가장 걱정되는 건 누수 문제예요 누수의 흔적이 있느냐 없느냐 네. 그거를 보고 지하까지 내려가셔서 지하 바닥에서 결루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 없는지 네. 그것까지 다 확인하시면 전체적으로 체크할 부분들이 계략적으로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럼 리모델링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이고 네. 지하의 방수 부분도 다 체크될 것이고 소유자가 확실하게 팔 것인지 안 팔 것인지 아까 말한 것처럼 대출을 뭐
계속 매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받아오신 분이라면 반드시 팔겠구나 네. 하는 생각도 들 것이고 그 다음에 내 목적에 맞게끔 면적이 내가 맨 위에 주택에서 살면서 옥상을 내가 정원처럼 꾸며서 뭐 테라스처럼 해서 재밌게 살 수 있는 공간이 나오구나 네. 또 나머지는 임대해서 내 자녀들의 사업장으로도 또 쓸 수 있고 네. 그런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건물의 물적인 것과 관리상의 것도 자기 자본 내 자금이 얼마 있고 은행에서 얼마 정도 대출을 받아서 내가 그 대출에 대한 이자를 커버할 수 있는지 네. 그리고 현재 내가 직장을 다니면 직장 다니는 사람 사업을 하시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 건물을 꼭 소유하고 싶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사장님하고 긴밀하게 연결을 지어서 공인중개사 사장님이 추가적으로 더 대출을 발생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노하우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것을 협조를 구하면 은행의 대출 담당자들하고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아 근데 그 은행 대출 담당자들과 뭐 어떤 협의를 해서 대출을 늘리는 거는 작가님만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보통의 공인중개사 가능한 건가요?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네. 부동산 사장님들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단골 은행 지점장님들이 아예 발령이 나면 저한테 인사를 와요. 네. 아, 큰 손이시니까 어떻게 보면. 네, 왜 그러냐면 제가 매출액을 워낙 이제 많이 발생을 시켜주니까. 네, 네. 그래서 한 지점에서 우스갯소리로 한 달에 순대출이 50억 이상 발생이 돼야지 지점이 유지가 된대요. 네. 이제 그런 경우에 제가 많이 소개를 해주다 보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은행이 부동산 사장님들 중에서 건물을 전문으로 파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대출도 많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좋은 정보도 주고 서로 윈윈이 되니까 제가 이제 특감을 의뢰하면 네. 은행에서 보통 자기 지점 운영비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걸로 네. 해서 감정평가사에 의뢰하고 오전에 의뢰하면 오후에 감정 금액이 나오고 대출 금액, 금리가 저한테 다 전달이 돼요. 아~ 일반 부동산은 3일 걸려요. 아~ 나는 하루면 다 충분하죠. 그럼 경쟁력 면에서 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따라올 수가 없죠. 스피드하니까. 네. 그래서 그런 장점을 신뢰를 가지고 이렇게 쌓아가는 거죠.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리모델링 관련해서 건물을 사기 전에 리모델링 비용을 확인하셔야 된다고 하셨는데 네. 여기서 말 리모델링 우리 어떤 걸 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내부에 네. 내부 사람으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그 척추가 있을 거고 네. 그 소화 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건물은 이미 골격이 다 세워져 있으면 그 네. 골격 부분은 터치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 건물에서 조적 부분 벽돌로 쌓아놓은 부분을 조적이라고 하는데 그 조적 부분은 건물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한은 내가 어느 정도 변형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을 고쳐서 한마디로 더 개방성 있게 보이느냐. 네. 그 다음에 그 외관을 조금 도색만 소형 비용을 들여서 도색만 바꿔도 건물이 달라 보이잖아요. 네, 그렇게 네. 할 경우도 있고, 네. 아니면 어느 한 측면을 강조를 해가지고 건물을 더 확 이렇게 보이게끔 외부에서 이렇게 건물이 확 뛰어나 보이게끔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네. 그런 것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요즘에 그냥 막연하게 건물을 사가지고 임대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네. 건물을 사신다면 분장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맛은 보러 갈 때도 우리가 예쁘게 화장을 해갖고 네. 나간 것처럼 네. 건물도 분장을 하다 보면 네. 예쁜 업종도 그 건물에 들어오고 싶어하고 네. 또 임대료가 조금 비싸더라도 그 건물을 선호하는 임차인들이 더 많아지니까 네. 당연히 건물의 임차료가 많아지면 건물의 가치도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네. 주변 거리를 예쁘게 해주니까 네. 그래서 제가 저희 블럭이 더 예전보다 훨씬 많이 예뻐지고 있어요. 제가 건물을 매매해놓고 목적과 용도에 맞춰서 네. 리모델링하는 거, 뭐 하는 걸 다 관여를 하고 아, 그것도 다 해주시는 거예요? 네, 다 컨설팅을 거의 다 해주고 있어요. 아, 그 컨설팅 하실 때는 그러면은 이게 제가 봐서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매도자고 매수자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리모델링을 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오래된 빌딩에 뭐 대리석을 붙인다. 네. 이래도 이제 그 비용을 털고도 몇 배 비싸게 팔 수 있다. 당연하죠. 예, 그러면 이제 작가님께서는 이제 뭐 의뢰인이 왔어요. 근데 이건 뭐 볼품이 없어. 근데 작가님 다 알고 있잖아요. 이거 리모델링 하면은 가격이 올라가서 네. 훨씬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거 알고 있고 잘 팔리는 거 알고 있잖아요. 이거를 매도자분들한테 얘기를 하시는지 아니면 매수자한테 얘기할 때 이거 사셔서 그 돌만 붙여도 몇 배가 가격 가치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어느 쪽에 좀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의뢰해 오는 순서죠. 매수자가 먼저 의뢰를 하러 오는 경우도 있고 매도자가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네.
비근한 예로 지난번에 제 부동산 사무실 건물이 그렇게 해서 정리를 했는데 매도자한테 제가 매매를 의뢰를 해서 네. 화장실을 가장 먼저 보거든요. 네. 그래서 화장실을 좀 수리를 하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화장실 수리 비용보다 훨씬 매매도 빨리 되고 가격도 더 잘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건물주가 수용을 했어요. 네. 그래서 화장실을 다섯 개 고치는데 한 2천만 원 정도 들었죠. 네. 그리고 그 맞은편에 있는 건물은 건물주가 공동 소유자예요. 아하, 그러니까 네. 동일하게 얘기를 해드렸는데도 말을 안 듣는 네, 거예요. 네, 서로 네. 비용 들어가는 걸 아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그 건물은 훨씬 매매가 1년 뒤에 되면서 가격을 높이 받지를 못했어요. 아... 화장실 2천만 원을 투자를 해갖고 한 건물은 불과 한 3개월 만에 매매를 해드렸는데 네. 그 앞에 있는 건물은 1년이 걸려도 매매가 안 되고 아주 아주 힘들었죠. 그래서 건물주들한테 제가 책에도 써놨다시피 자기 자제분들이 만약에 부모님이 건물을 가지고 계시는데 매매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네. 화장실하고 현관 출입구 네. 적어도 그런 데를 예쁘게 좀 한 다음에 매매 물건을 내놓으시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자제분들이 외국에 계신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그냥 팔아갖고 정리하기를 원하시지 자기들이 새로 돈을 투자해갖고 리모델링하고 뭐하고 이거 귀찮아서 안 하려고 하세요. 네. 그게 원석이에요. 그런 물건들을 잘 만나면 네. 조금만 리모델링을 해도 원석을 찾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자기한테 행운이죠. 네. 그 필지만 알아도 수익성이 보인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필지는 이제 그 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땅의 입지, 위치. 위치. 네. 그 위치만 어떤 위치가 좀 수익성이 잘 나오는 건가요, 그럼? 수익성이 잘 나온 건 도로 사선 제한하고 일조권 제한에 안 걸리는 그런 필지 있는 물건들은 똑바로 올라갔잖아요. 대부분. 네. 우리가 대로상에서 차 타고 다니다 보면 건물들이 1층부터 6층, 7층까지 똑바로 올라가는 건물들은 대부분 3종이나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건물들이에요. 그런 건물들은 대로를 끼고 있잖아요. 네, 네. 대로를 끼고 있고 그 이면에 가면 2종이나 뭐 1종 이렇게 나오는데 2종부터는 북향도로로 끼고 있는 필지가 연면적이 제일 많이 나오고 건물 모양이 예쁘게 나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북향으로 필지 북향 쪽에 도로가 있다. 그러면 그 필지에 접하고 있는 땅이 제일 네. 가치가 있고 연면적도 반드시 넓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에서 보면 큰 지도에서 아래쪽은 남쪽이고 위는 네. 북쪽이잖아요. 네. 지도를 놓고 필지 번지수만 가르쳐 주더라도 네. 내 필지 뒤쪽에 도로가 있는지는 지도가 다 나오잖아요. 네. 그럼 아, 이 건물은 연면적을 충분히 많이 찾아보건데 이 건물은 좋은 거야. 네. 동일한 평수더라도 봐보세요. 70평 대지에서 연면적이 140평 나온 거 있고 200평 나온 거 있고 230평 나온 게 있어요. 그러면 140평하고 230평은 면적 차이가 90평이잖아요. 네, 네, 엄청 크죠. 그러면 평당 8만 원씩 차이라도 720만 원 임대료 네. 차이가 나면 네. 최소 아오. 5년을 가지고 있다 보면 네. 1년, 여기 720만 원이 한 달에 차이가 나면 네, 네. 1년이면 9,500만 원이잖아요. 네, 네. 5년을 가지고 있다면 9,545에서 9,545 5억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건물을 가격을 내고 할 때 그게 이미 조정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야, 아, 그 평당으로 딱 계산해 주니까 확 와닿네요. 그렇죠. 이게. 근데 일반인들은 네. 일반 부동산에서 그렇게 설명 안 하죠. 네, 사장님 그쵸. 지금 평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얼마에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네, 맞아요. 처음에 사신 분들은 아 그래 건물 외관을 보고 나서 아무 생각이 없죠. 네. 근데 그건 아니에요. 아, 그 연면적 평으로 딱 말씀해 주시니까 이게 확 와, 돈을 그렇지. 확 받았네요. 네. 진짜. 금전적으로 바로 가격의 차이가 왜 나야 하는지 네. 그런 게 나오죠.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서 아마 부동산에서 엄청 이제 또 저에 대해서 또 원망할 수 있어요. 그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부동산 싸게 사는 방법 해가지고 경매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예. 작가님께서는 경매보다 금매물을 찾아야 된다. 그렇죠. 이거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요, 이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경매는 네. 보통 자기가 컨설팅 회사에 의뢰를 하잖아요. 네. 컨설팅 비용이 최소 2%예요. 컨설팅 비용이 2%고 네. 본인이 원하는 지역의 물건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없어요. 네. 금매물은 내가 원하는 지역에 가서 부동산만 다니면 금매물은 나오잖아요. 네, 네. 그리고 경매는 그분들한테 낙찰을 받아달라고 의뢰를 하게 되니까 실제 가서 일반 평균 매매 네. 보통 우리가 호가에서 가격을 조정해서 살 수 있는 금액보다 높게 낙찰가를 써놔요. 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받다 보면 오, 더 비싸게 샀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수수료도 더 많이 줘야 되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컨설팅에다 다 의뢰를 하더라도 네. 자기가 임장 활동을 꾸준하게 하죠. 그러면 물건 나올 때마다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자기 시간 소비를 계속하게 되죠. 네네. 근데 일반 금매물 찾을 경우에는 부동산 사장님한테 가서 의뢰하고 내가 원하는 지역에 다니고 내 연락처를 드리면 금매물 나올 때마다 내가 원하는 물건을 소개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좋고 그래서 금매물은 또 네. 나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매도자 상황을 듣다 보면 가격 내고를 할 수 있잖아요. 경매보다도 어떨 때 보면 더 저렴하게 살 수 있고 네. 내가 잔금 정리하는 것도 훨씬 편하게 할 수 있고 임차인 명도하는 것도 경매 같은 경우는 거의 강제로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이거는 네. 임대인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뭐 제가 만약에 금매물 찾아야겠다 돌아다니면은 다 이제 중개사 분들이 다 금매라고 이거 다 금매다 이거 다 금매 이러시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뭐 아까도 말했지만 진짜 금매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나온 매물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인데 좀 금매물을 잘 찾는 노하우 같은 것도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한 30개 정도 건물을 보다 보면 네. 내 나름대로 건물의 가치 판단 기준이 나오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균 가액이 나오잖아요. 네. 그 지역에 네. 평균 가액이 나오면 건물 감가를 적용해서 건축물 대장만 발급하면 건축 연도가 나오니까 네. 감가 적용해서 건물의 가치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책에 다 써놨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책에 써놓고 토지 가액을 따져보는 거예요. 건물 매매 금액에서 건물 가액 감가 적용해서 빼고 네. 나머지 토지 가액이 남은 그 토지 가액을 대지 평수로 나누면 평당 가격이 딱 나오죠. 네. 그러면 이 필지가 북향에 도로를 두고 있는지 코너지인지 네. 중간에 끼어 있는 것인지 네. 딱 찾다 보면 아 이게 비싸다 싸다가 나오죠. 그렇게 해서 판단하게 되는 경우가 이제 많죠. 아 그러면 아니 그냥 뭐 그냥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제 MZ 세대 젊은 사람들은 이제 뭐 1억 2억 갖고 있는 게 거의 없잖아요. 네. 이런 사람이 작가님 온다고 해서 뭐 건물을 구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래도 아, 어느 정도 금액 정도 들고 있으면은 한번 와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라고 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뭐 7억 5억에서 7억 정도만 있더라도 보증금 네. 끼고 네. 지금 송파 쪽에만 해도 소형 필지가 있거든요. 네. 소형 필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물건을 찾고 아주 요즘에 협소 필지도 내 건물을 지어갖고 네. 내 사무실이나 근생으로 쓰고 위에도 또 사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자기만의 동굴을 갖는 게 오히려 행복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5억 정도 있으신 분들은? 5억이나 7억 정도면 네. 찾아볼 만하죠. 왜 그러냐면 보증금 끼고 또 시간을 갖고 하니까 젊은 세대들에서는 충분하게 여유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5년마다 이렇게 집값 상승 계산하고 올라가면 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5년 만에 100억 부자 될 수 있다고 책에다가. 그러죠. 그렇죠. 예. 누구나 다 그러니까 네. 제가 꿈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꿈을 드리는 건데 실질적으로 자기 자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빨리 100억이 접근하겠죠. 네. 그렇지만 시간이 많은 젊은 세대들은 시간을 투자하는 거고 연세가 드신 분들은 어느 정도 자금이 자산이 형성이 돼 있기 네. 때문에 시간보다는 돈의 양을 투자 금액을 많이 늘려서 투자하는 것이고. 앞으로 네.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지금 경기가 어렵고 앞이 암울하더라도 기도하시고 네. 그 다음에 꿈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내한테 감당하지 못할 그런 어려움은 주시지 않았다고 저도 믿고 또 그렇게 살아봤으니까 네. 여러분들한테도 동일하게 여러분도 같이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기도와 간구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건물주가 되고 싶거나 나의 희망이 있으면 반드시 목표를 써놓고 네. 기도를 하시고 소형 건물을 살 수 없다고 판단이 되지만 네. 실질적으로 매수하신 분들이 큰 돈을 가지고 건물을 사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희망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내가 소망을 소망과 희망만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나도 이룰 수 있다 이러고 생각하시고 네. 내가 안 되면 내 가족을 도와서 한 사람 한 사람 내 형제 내 자매가 부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서로 협심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방법을 찾고 그 다음에 저축하는 습관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적은 돈을 벌더라도 꼭 저축의 일부를 해가지고 종잣돈을 마련하시다 보면은 1억을 만들기는 너무 힘든데 1천만 원, 2천만 원을 만들다 보면 그 다음에는 1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부동산뿐만이 아니고 모든 업종에서 다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1천만 원, 2천만 원 모을 때까지는 아득하고 아주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종잣돈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1억대 되는 소형 건물을 사서 임대료 권하거나 빌라를 사두면 시간이 가면서 지분 가격이 오르고 내 자산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들어와요. 그걸 하나 둘 세 개 하다 보면
10년, 20년 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희망이 생길 것이고, 또 지금 있는 분들, 자기 자금이 어느 정도 있거나 아파트만 하나 가지고 내 노후를 걱정하신 분들은 아파트 영 모기지론에 의존해서 사시려고 하지 말고 도전을 해보세요. 반드시 좋은 일이 기다릴 거예요. 여러분이 찾는 것만큼 기름 보이게 돼 있어요. 네.